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빔 냉면을 만들어 봤어요. 비냉은 여름철에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적인 음식이에요. 그 이유는 네 가지 맛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맛, 신맛, 매운맛, 그리고 짠맛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맛을 다 가지고 있는 요리도 드물기 때문에 비냉은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비냉집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다른 음식점에 갔을 때는 좀 맛이 없다 이렇게 느낀 적 있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그 집의 맛이 정말 객관적으로 맛이 없어서라기보다 내 입맛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좀더 달게 만들어야지만 맛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신맛을 또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맛이 다른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시피는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레시피 공유할게요. 지금 소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설탕 5분의 4스푼을 좀 구워주고요. 그리고 된장을 조금 또 구워주고 있어요. 그것은 맛의 안정화를 위해서고요. 그리고 참치액 2스푼, 진간장 2스푼을 해서 끓여줬어요. 그리고 고추장 큰술로 1스푼을 넣고 충분히 끓여준 다음에 불을 끄고 고춧가루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금도 좀 넣어줄 건데요. 소금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맛있는 맛이 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단맛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맛에 그냥 설탕을 넣으면 가장 편한데요. 조금이라도 건강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지난번 담았던 버찌청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버찌청이 지금 잘 발효가 됐고요. 굉장히 맛있는 맛이 지금 나고 있어요. 버찌청 큰 술을 하나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고급진 단맛이 나고요. 깊이 있는 맛이 나요. 그리고 버찌의 향도 살짝 나면서 맛이 굉장히 좀 오묘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물 250ml를 넣어주고요. 잘 저어준 다음에 버찌에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을 걸러주고 좀더 곱게 만들기 위해서 체에 걸러주었어요. 뭐 이런 점 때문에 사실 버찌청이 좀 번거롭긴 해요. 이렇게 걸러준 다음에요. 식초와 식초 2큰술, 그리고 단맛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매실청 4스푼도 넣어줬어요.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면요. 사람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맛이 다른 이유는요. 각자의 건강 상태가 다르고 또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갖고 나온 장기의 불균형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장기는 다 건강한데 위가 특히 약한 사람은요. 단맛을 좋아하고요. 특히 단맛을 원하게 되고요. 간이 좀 약한 사람은요. 신맛을 또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리 프로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넣어라, 얼만큼 넣어라 이런 것은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내 입맛에 맞게, 내 가족의 입맛에 맞게 그 레시피를 조금씩 변형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면을 삶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면은 끓는 물에 그 얼어 있는 면을 그냥 그대로 넣어도 충분해요. 그 전에 미리 면을 하나하나 띌 필요가 없이 끓는 물에 얼어 있는 거 그냥 넣으면요. 한 1분, 한 15초, 20초 정도면은 충분히 다 풀어지고 잘 익어요. 그리고 잘 삶아서요. 삶은 면을 잘 씻어서 지금 그릇에 담아서 넣는데요. 지금 제가 2인분을 준비했는데요. 2인분도 이 소스의 맛이 달라요. 한 사람은
제가 먹을 거는요, 제가 지금 했던 레시피대로 했고요.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설탕을 또 듬뿍 넣었어요. 그분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사람이 먹는데도 맛이 다르니까 수많은 사람의 입맛에 딱 맞는 레시피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레시피, 건강한 레시피가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하고 덜 넣고 하는 것은 직접 만드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깨 마지막에 넣으면 완성이고요.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건강한 맛을 위해서 집에 버치청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실 액기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그냥 설탕 넣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잘 발효된 걸로요.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먹었는데요.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입맛에 딱 맞았고요. 조금씩 가감하시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